순찰 돌면서 계속 연락 주신다고 집 비우지 말고 연락 기다리라 그러시네. 그래야지 뭐. 고생했어요, 형수. 다이도. 아니에요. 난 한 것도 없는데. 아유, 저녁 내내 그냥 뛰어다니느라 고생했을 텐데. 이제 그만 나 좀 쉬어. 아니야, 같이 있을게. 놔둬요, 형부. 같이 있어요. 아니, 근데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내가 연락 오면 전화 줄 테니까 처제 데리고 가서 얼른 쉬어놔요. 알았어. 그럼 둘이 교대로 눈이라도 좀 붙여, 응? 가. 전화할게. 아이고, 덥다. 오랜만에 다녀오셨어요. 누우셨네. 오늘 간만에 댄스 수업하느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한테 굿뉴스 있어요. 어? 굿뉴스? 뭔데? 일단 씻고 나오세요. 수박 자를게. 먹으면서 얘기해요. 엄마, 나 시리얼 먹을래요. 배고파서. 그래? 아이고, 뭔데 저래. 사람 참 궁금하게. 아이고, 참. 아이고, 굿뉴스래잖아. 나쁜 일보다 낫지, 뭐 그래. 다녀왔습니다. 저희 왔어요. 아니, 니 둘이 왜 같이 들어와? 넷이도 때로 만나서 놀기라도 한 거야, 뭐야? 아니,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실은 어머니가. 어머니? 누구, 윤정이? 아이고, 야, 넌 속도 좋다, 야. 그렇게 모진 말 듣고도 어머니 소리가 절로 나오니? 아유, 그 윤정이가 뭐? 사장님이 좀 아프시대, 엄마. 알코올 중독에 의한 치매. 뭐라고? 치매? 중증은 아니시고 엄마, 가성치매 초기 단계라 술 끊고 우울증 관리 잘하면 치료는 할 수 있대. 근데 문제는 충격이 너무 크셨나 봐.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 아이고 세상에, 하필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세게.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엄마, 아니. 어머나, 내가 괜히 윤성아한테 윤정이부터 해결하고 오라고 그래서. 그래서 윤정이가 충격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해서. 아이고, 내가 그래서 그런 거면 이거 어떡하지? 어? 아이고, 어떡해. 그냥 엄마, 그렇게 하루 이틀 일에 생기는 그런 병이 아니야. 아유, 윤정이 어떡하지? 어? 엄마, 아니, 아이고, 아유, 윤정이 어떡하지? 아, 이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니다. 남의 일이 아니야, 이거. 아이고야. 괜찮아? 어? 어쩐지 내가 이상하다 했어. 툭하면 까먹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때 내가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그게 병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유, 여보. 윤정이 이제 겨우 60 넘었는데 이거 치료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어? 치료할 수 있대잖아, 나이가. 그 괜히 오버하지 마, 좀. 아이, 그래도 딴 것도 아니고 치매래잖아. 아니, 천하의 최윤정이가 치매라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냐고. 아니, 이것도 설마 어디서 정신줄 놓고 이거 헤매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나간 게 아니라 못 찾는 거면 이거, 못 찾는 거면 어떡하냐고, 이거. 아이고, 참, 오버하지 말래니까 이거 호들갑을 떨고 그래. 아, 경찰에 신고도 했고 그러니까 찾을 거야. 제발 차분하게 좀 기다려봐, 응? 아유, 이거 참, 우리들 이게 심란한데 그 집 아들들은 이거 어떨 거야? 윤소방하고 그 동생하고 이거 아주 애간장을 태우겠구만, 애간장을 태워. 아이고야. 형, 물이라도 좀 마셔. 그래, 고맙다. 형, 내가 있을 테니까 들어가서 좀 누워, 응? 두 시간만 있다 교대하자. 형, 아버지 낙골당까지 갔다 왔다면서. 내가 어떻게 자냐? 우리 엄마 상태 이런 줄도 모르고. 당분간 엄마 안 보겠다고 소리나 지르고. 모른 척 외면하고. 너 자라. 가서 눈 좀 붙여. 형, 너무 자책 좀 하지 마. 뭐 형이 엄마 아픈 거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누구 탓도 아니야. 아니야.
나 우리 엄마 술 강한 거 알고 있었어. 이혼 전에도 그냥 뻑하면 술 취해서 나 나오라 그러고 우리 집 쳐들어오고 그때 위험한 걸 감지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난 그냥 짜증만 나더라. 내가 의사냐? 야, 나 의사도 아니지 자식도 아니고. 아 진짜 왜 그러냐 진짜로. 엄마 괜찮을 거라니까. 뭐 중증도 아니고. 아 뭐 설마 집 못 찾아오겠어? 그냥 머스가 표정 지으면서 들어올 거라니까 엄마. 어? 아 진짜. 어. 또 잡는 거야 나는. 밤샜지 형? 괜찮아? 응. 경찰서에선 아직 연락 없고? 저기 답답해서 안 될 것 같아. 여기 주변이라도 한 바퀴 돌고 올게. 엄마 집 오는 길을 헤맬 수도 있는 거잖아. 아 형 있어. 내가 갈게. 형 상태 지금 너무 안 좋아. 그러다가 진짜 쓰러질 것 같아. 내가 갈게. 어? 어? 형수랑 다해. 뭐하러 이렇게 일찍 왔어? 아직 연락 없어? 아침거리 좀 싸왔어요. 어제 저녁도 못 먹었잖아 둘 다. 아유 괜찮은데 저지. 고마워. 우리가 싼 게 아니라 엄마가 가서 아침이라도 좀 먹이라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아 여보세요? 네 최윤정 씨 실종 신고자분 맞으십니까? 아, 예 맞습니다. 혹시 저희 엄마 찾으셨나요? 아 지금 추적 중인데요. CCTV 확인 결과 어제 오후 5시 12분경에 집을 나선 게 확인이 됐고요. 행수육교 건너 버스 정류장에서 301번 버스를 탄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301번이요? 예, 그 버스 타고 해화동 방면으로 이동하신 것 같은데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해화동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대거든요. 아, 예. 지금 그 근방도 순찰 중이고요. 추가 사항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왜, 뭐래? 뭐 301번? 엄마가 버스를 탔대? 어, 해화동 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엄마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데가 거긴 것 같아. 근데 왜 해화동으로 간 거지? 그러게.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동네인데 그쪽은? 잘 생각해봐요. 정말 아무 연결고리도 없는지. 혹시 어머님 친구분이 계신다거나.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사는 친구분은 없는 걸로 아는데. 우리 예전에 살던 집. 살던 집? 그게 해화동이에요? 아니 성북동.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 성북동인데 해화동이 성북동 옆이잖아. 그럼 거기 가던 길에 잡힐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그러네. 어? 해화동 지나서 성북동으로 갔나 보다 엄마. 어? 가봐야 되겠다.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어 나도 같이 가. 다혜야 쟤 도련님이랑 있어? 아니. 형 꼭 전화 줘야 돼. 어느 집이야? 어, 저기. 어. 여기야? 어. 아. 계실 줄 알았는데. 아, 계셔야 되는데. 아, 저야. 안녕하세요. 아, 죄송한데 혹시 여기 어떤 아주머니 한 분 안 오셨나요? 이 집에 예전에 사셨던 분인데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아니요, 아닌데요. 아, 대체 어디 간 거야 그럼?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얼른 찾아보자. 어?